성경신록 278권 성종 24년 6월 1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1493년 명홍 제6년 황해도 관찰사 황사효에게 하사하기를 황주 등지에서 벌레가 곡식을 해친다 하는데 어찌하여 이제까지 아뢰지 않는가? 빨리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성경신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반 우형이 아뢰기를 유경은 미천한 자이며 그 일도 또한 소소한 것이었으나 성상께서 오히려 거르게 여기셨는데 하물며 대신이 중하게 범한 것이겠습니까? 총관들은 감히 보복하는 술재력을 행하고 하무남이 미쳤으나 부동하여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속인 것이 심함으로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하종은 대답하기를 대간이 아뢰는 것은 옳습니다마는 그늘 의논하여 경계를 놓아줄 때에 특별히 명하여 버려두게 하셨으니 이제 추론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고 지사 홍기다란 아뢰기를 남이 자기의 잘못을 말하자 도리어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진실로 그릅니다마는 형적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미 버려두게 하셨으니 다시 국문에서는 안될 듯합니다. 하고 특진관 유진은 아뢰기를 혐의를 품고 보복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세종 때 김종서가 안승선과 혐의가 있었는데 안승선이 병조 판사로서 주의를 마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논하여 외방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 그것이 몰래 중상한 것인 줄 알았었습니다. 이제 도통관들의 일은 스스로 변명한 것이라곤 하나 고의적으로는 다른 일을 거론하였으므로 보복에 관계되었고 유경도 이것을 본떠사였으니 청컨대 추국하여 형장까지 가한 뒤에 짐작하여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상이 뚜렷하지 않은데 어찌 대신을 형신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반 우영이 아뢰기를 총관들의 죄를 한데 여수 때문에 모두 다 버려둔 것은 지극히 통석한 것입니다. 정승근은 이미 죄를 받았으므로 스스로 변명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우니 더욱 통석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을 죄 주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헌부는 무엇 때문에 통석하기까지 하는가? 정승근은 다른 일로 죄를 받았는데 이제 통석하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허종이 아뢰기를 어찌 정승근의 억울한 일 때문에 다시 총관들을 국문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하고 허종이 또 아뢰기를 이제 왕자군이 이미 성장하였고 학문이 바야흐로 성취되어 갑니다. 세종 때에는 왕자군이 다들 종학에 나아갔고 예전에도 수행하는 찬독, 반독의 법이 있었으니 따로 교양하는 방도를 세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매우 마땅하다. 이제 이 때문에 사부를 두었다 하였다. 허종이 아뢰기를 부가 있기는 하나 어찌 그 말을 순순히 따르려 하겠습니까? 문신을 시켜 가리키면 반드시 엄하게 여기고 꺼리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홍기다리 아뢰기를 학문뿐이 아니라 반드시 종학에 출입하여 예도를 익히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학에 나아가면 반드시 종친들과 서로 노느라고 그리는 것을 폐기할 것이니 문신을 가려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6월 5월 1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반 우영이 경연에서 정승근의 일이 지극히 통석하다 했는데 그 통석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말은 정승근을 감싸고자 하여 그러한 듯하다. 근래 대간이 논한 것은 다 보복하는 것이 풍교가 이에 관계된다고 말한 것이었는데 반우영은 성균관에만 있다가 제수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갓 총관을 추국하려고 그 일의 수미를 모르고서 망령되게 아뢰는 것이다 하며 좌승지 김응기가 아뢰기라 신이 경연에 입시하였는데 반우영이 아뢰는 것을 들었는데 그 뜻은 총관을 국문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을 뿐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서 전적 황정 주부 장충복 부사장 김인후 권지정자 황필을 왕자군 교수로 임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전 사부는 어떻게 처치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주의한 바는 다 경학에 있는 자이니 모두 찬독관이라 칭하여 늘두 사람이 날마다 번갈아 대궐에 나와 가르치고 부마도 와서 배우게 하라.
전사부도 갈지 말고 소아를 가르치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278권 성종 24년 6월 14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세자의 학습에 대해 전교하다. 시강훈에 전교하기를 세자가 날마다 읽을 것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새로 주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익숙하게 읽지 못하고 먼저 준 것도 익히기 어려울 것이다. 이 뒤로는 경륜의 예에 따라 내일 읽을 것은 어느 곳부터 어느 곳까지라고 먼저 써서 드리라. 그러면 세자가 반드시 교수받을 것을 살필 것이고 강독받을 때는 반드시 묻는 것이 있어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하는 데 있어 두 가지가 다 편리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6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6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득승이 아뢰기를 총관들의 이런 신들이 성상께서 주의를 다스리게 어려워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대간 시종의 말은 다 공론이니 참관들 주의를 주소서 하고 지평 남유리 아뢰기를 신이 예조 자량이었을 때 공사 때문에 권례의 사약방에서 판서 노공필을 만났습니다. 때마침 여러 총관이 다 모여 앉아 있었는데 임광재가 말하기를 요전의 말은 부총관들 가운데서 나왔는데 공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하니 이 절경과 정문영이 다 듣지 못하였다 하자 임광재가 목소리를 도두어 이 철견을 불어 나를 미열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큰일을 일으키겠다 하니 다른 총관들이 다 잠잠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건대 그 형적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죄주지 않는다면 거짓이 풍속이 될 것이니 조종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유경의 일도 이 일과 다를 것이 없는데 유경은 국문하고 총관은 버려두니 더욱 미편합니다 하였다. 이 득승이 아뢰기를 반아의 말을 보면 그 정상을 알만합니다. 대신이 비록 이미 경계를 놓아주었으므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 경계라는 것은 무지한 소민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찌 대신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임광재는 부마이므로 더욱 이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청관에서 재직시키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영사의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신들이 청관들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부의 한문에 따라 한문에 같이 폐부의 권세를 믿고 함께 정조의 형세를 만들었다 등의 말이 있었으니 총관들이 어찌 이에 승복하겠습니까? 억지로 승복시키면 아마도 대치를 손상시킬 듯합니다. 만약 형적이 이미 뚜렷하다면 경계의 예로 보아 용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만 경계를 놓아준 것은 감옥을 근심한 데서 나왔으므로 그때에 이 일도 또한 버려두었으니 이제 추론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상께서 짐작하시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마를 총관으로 삼는 것은 임강제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니 갈수 없다. 반납의 말은 임강제가 이미 변명하였다. 어제 장령 정승근의 이의를 더욱 통속하다고 말하는데 대개 공론으로 보복이라고 지적한다면 괜찮겠으나 헌부가 정승근을 위하여 어찌 통속하기까지 하는가. 내가 죄주려 했으나 특별히 대간이기 때문에 용서하였다. 임광재 이철련이 함께 입직하고 의논하여 아뢰었다 하나 이것은 억측한 말이다. 어찌 이 때문에 대신을 형신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시간관 표현말이 아뢰기를 다른 총관은 그만두더라도 이철련은 이공호화하고요 삼고의 바늘에 있는 자입니다. 옛말에 의심스러우면 말하지 맡기지 말고 맡기면 의심하지 말라 하였으니 청컨대 가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의심스러운 일로 대신을 죄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표현말이 아뢰기를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이철견은 결코 정부에 둘수 없습니다. 어진 일을 보아도 쓰지 못하고 악한 일을 미워해도 멀리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복할 생각을 품고 앞다투어 모함하기를 좋아한다면 조고 정의 노다손의 화를 거울 삼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병기는 뜻보다 참혹한 것이 없어 마귀아를 하등으로 삼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득승이 아뢰기를 부마를 총관으로 삼는 것은 전례가 있기는 하나 범하는 것이 있게 되면 죄를 다스리기 어려우니 청컨대 가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인물이 어떠한가를 볼 뿐이다. 친소 때문에 구별할 순 없다 하였다. 이 득승이 아뢰기를 저늘이 전교에 임광재는 나이가 젊음으로 이러하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맡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후를 대술하고 미장부장의 법을 어긴 따위의 일을 점거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또한 큽니다. 참컨대 가소서. 정승근의 일은 옳든 그르든 간에 본래 변명하여야 마땅한데 부총관 이하가 다들 모른다니 이것은 임관계가 스스로 지어낸 날입니다. 하고 표윤말이 아뢰기를 묘당의 대신은 마땅히 마음이 늙고 손을 즐기는 도량이 있는 자를 가려서 써야 할 것인데 이 철견은 자기의 일을 논한 것을 혐오하여 곧 보복하려 하였으니 결코 묘당에 둘수 없습니다. 명기가 아까우니 이제 다시 추문할 것이 없어 곧바로 일이 보복에 관계된 죄로 파면한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공 홍화는 삼공에 버금하여 교화를 넓힙니다. 삼공은 주대의 태사 태보 태부로 조선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에 해당하며 세 의정을 별칭하여 삼공이라 하고 이공 호화나 주대의 벼슬은 소사 소보 소부로 삼고라 하이며 조선조에서는 협의로는 좌찬성 우찬성에 해당하고 광의로는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에 해당하는 이들을 별칭하여 이공이라 한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갱이와 사리기를 집이 최반은 전에 김재균 군수였는데 재임될 때 먼저 가구와 짐바리를 보내어 오덕원 등지에 이르러 썼는데 어떤 품관이 원주를 증인으로 하여 짐바리를 수색하였다 함으로 이미 행의하여 물었으나 아직 회복 없습니다. 신들은 최반과 동료가 될수 없으니 가라 차출하고 또 조간을 보내어 치국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행인은 공문을 보냅니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성현이 아뢰기를 도총관 등이 보복한 정상이 명백하니 이제 죄 주지는 않더라도 오직 그대로 벼슬에 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미 여러 의논을 수합해 처치하였으니 죄줄 수 없다 하였다. 정한 김사원, 시강관, 권주 등도 논개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김사원이 또 아뢰기를 전에 중들이 길을 닦고 학궁을 수리함으로 인하여 상은하의 제읍의 공포를 나르고 그 값을 받아 비용의 보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위에 바치는 포화를 무례한 중들을 시켜 나르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들이 관위를 빌어 여염에 출입하여 폐단을 짓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길을 닦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사학은 유사를 시켜 보수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중들을 시키겠습니까? 더구나 오도와 이단은 얼음과 쇠과 수처럼 같지 않은데 중들을 시켜 학궁을 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공포를 나르고 값을 받는 것은 그 이익이 매우 크므로 접대 강경도감에서 중도를 시켜 날라들게 하였는데 간사하는 중이 관부에 드나들고 수령과 마주 앉는 등그 패단을 짓는 것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들이 학궁을 수리하는 것은 이미 그만두게 하였다. 다만 길을 닦는 뿐인데 하지만 중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면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요동 도지비사사에게 이자하기라. 경력사의 정문을 뽑아 베껴 보내어 받은 순한 산동 감찰어사의 안음에 의하면 도철원의 순찰 요동 2583호 감합에 전의 일이다. 사유를 갖추어 본사에 행문하여 곧 적당한 관원을 차출하여 본사에서 서쪽 일대로부터 산회관까지 소재 관사와 참채 아문에 보내어 그 관할 관사를 시켜 당초에 보낸 짐을 낱낱이 검사하고 장래 인도를 적발하여 관사에 불러 면주를 훔치는데 연관된 사람을 찾아내어 함께 모두 본원으로 보내게 하고 반송인 과학인 등은 사문하여 사건이 마무리되거든 회원토록하되 포박하여 보내게 하여 심문한 뒤에 이제 위관 동영미 지휘 유영검이 해주의 최운소에서 면주를 훔친 범인 왕선 등을 버려 적어 보낸 정문이 본원에 왔으니 율문에 따라 주의를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안함을 베꼈어 당상에게 신보하고 안함 안의 사리에 따라 지금 보내는 신문이 끝난 범인 진진 등은 해주 비어 도지비 왕에게 보내어 배소에서 노역시키되 각각 도형 기한에 맞춰 순초시키고 오선 등은 그 위에 보내어 속죄미 대곡을 거두어 드려 예비고에 보내어 바치게 하여 각각 끝나는 날에 소방하고 과인 등은 거주지에서 노역시키고 장은 창고에 보내어 저장하고 차량은 그 재운소에 보내어 공용하되 각각 동관고의 수령장과 수관을 받아서 완결하고 안험을 베껴간 관리는 의준을 갖춰 바쳐오라고 하였으므로 사유를 갖춰 적어 바칩니다. 한 것이 이 본사에 왔으므로 그 본국에서 진공하는 것을 훔친 면주 15비를 순한 산동 감찰 어사 이경이 즉시 인봉하여 사람을 시켜 가서 보내고 사유를 갖춰 제주할 뿐더러 이자하여 보내니 알아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이 14년 윤 5월 16일 기용 네 번째 기사. 요동에서 면주를 훔치고 투구와 바구니를 조사한 것을 아뢰다. 요동 도우 지휘 사사에 이자하기라 경력사의 정문에 뽑아 베껴 받은 험차 분수 요양 등처 부총병 나의 비문에 위하면 위관 정묘 좌위 관조 주비사 진월의 정문에 위임받은 비직이 광량하는 관군이 조선국의 죽은 배신 한원의 연구를 호송하여 이해 10월 9일에 봉황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관대 백호 신경이 고려의 짐에 명회 한 정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비직에 딸린 통사 공수 손이 관사에 내려가서 신문하여 정상을 알았는데 애주의 갑사 전 육만이 공초하기를 아들 전만균이 홍치 5년 6월에 자문 재진관을 배지를 따라 요동에 가서 고려의 저자에서 통용하는 고운 삼배 두피를 매두 당윤에게 주고서 명회 한 점을 사왔다고 하였으므로 공초와 투구를 갖추어 바치며 여쭙니다 하였으므로 알아보니 범인은 당윤은 홍치 4년 우각궁의 금령을 어긴 일이 드러나서 죄가 있었으나 마침내 사유를 받아 석방되었는데 이제 또 그대로 예전 잘못을 되밟아 거듭 범하고 그치지 않으므로 보내어 신문시켜서 마땅하거니요. 본사에 바라건대 당상에게 신도하고 법사에 알려 보내어 공정하게 명백히 신문화 율문에 따르고 전례에 비추어 죄를 의논하고 권장하는 상급 아문에 다시 신도하여 상세하고 마땅하게 결정하라 하였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적어 신도합니다. 또 정묘 좌위 등 육위의 진모 등 관원 합영 등에게 알려 해보하는 정문에 의하면 범인 당윤을 보내려고 날마다 모여 범인을 신문하여 받은 공초에 홍치 5년 2월에 당윤이 우각궁의 금령을 어긴 일이 드러나 단사하는 관사에서 불러다 신문하는 사이에 마침 그해 3월 8일에 사유를 받아 석방되어 그해 5월 27일에 험차 분수 요양 등처 부총병 나의 명을 받아 당윤을 구속하여 정료 후위 진무에게 보내어 수감하고 28일 다시 정료 중위 진무에게 보내어 수감하고 29일에 본 위에서 비차한 소가 봉월이 당윤을 그 동쪽에 있는 마근단보의 정원돈에 압송하여 군인 장필날독과 교체하여 지키게 하고 돌아왔는데 7월에 이르러 군인 유처마에게 고발되어 안찰사의 행문을 받아 본 위에서 당윤을 구박하여 8월 21일에 보내어 광령에 이르러 신문받고 9월 20일에 신문을 끝내서 본위로 돌아왔다 하였고 그해 10월에 정료 주하의 집이 진월이 관령하는 인마가 조선국의 죽은 배신 한원의 연구를 호송하여 봉황산에 이르렀을 때 관대백호 신경에게 고려의 짐에 명회 한정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지휘에게 딸린 통사 공수 손이 신문하에 아래낸 애주의 갑사 전육만의 공초의 아들 전만균이 홍치 5년 6월에 재진관 배지를 따라 요양에 가서 고려의 저자에 행용하는 고운 삼배 두피를 매두 당윤에게 주고 명의 투구를 사왔다 하였습니다. 한편의 말에 관계되고 금령을 어긴 중대한 증상에 관계되는데 명백하여 주기를
바람이라 하였으므로 전의 일은 이미 행문하고 보내어 신문하게 하였거니와 위의 사유로 아들 전만균을 구속하여 공정하게 신문하여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곳에서 어떤 보물을 사왔고 성명이 무엇이라는 사람이며 누구를 교육할 때 누가 보았는지를 상세히 살펴서 확실하고 명백하게 알려주어 증빙이 되게 하되 이것은 수감된 사람에 관계되어 회보를 기다리는 일이니 지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였다. 명회는 수원 투구를 말한다. 성도시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 철사 이직에게 하사하기라. 어주의 갑사 전용만의 아들 전만균이 지난 임자년 6월에 잠언 제징관 배지를 따라 요동에 가서 고운 삼배두필로 요동사람 당윤의 수원투구를 사왔는데 같은 해 10월에 전용만이 천추사 영봉군으로 위의 투구를 쓰고 봉황성에 갔다가 백호신경에게 잡혔으니 전만균에게 어느 해 어느 달에 요동 어느 곳 누구에게서 무슨 물건을 사왔고 증인은 누구인지도 아울러 물어서 아뢰라. 또 의지의 관리가 전용만이 월간 할 때에 잘 살펴 점거하지 않은 것도 마땅하지 못하니 아울러 공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주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6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영암북도 절도사 변종인의 아내가 상언하기를 신첩의 지아비는 젊어서부터 군에 종사하여 변방에 오래 있었고 연전에 평안남도 영안남도 절도사로 있다가 북도로 옮겨 부임하였는데 맏아들 변강진은 아비를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병이 나서 죽었고 작은 아들 변기진은 이제 종기를 알아 거의 죽게 되었으니 신첩도 병이 위독하여 생전에 다 서로 보지 못할 듯하니 비통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내가 전에 백회편을 읽고 변방 군사의 부부가 이별한 정을 불쌍히 여겨 변방에 오래 있는 자는 돌려보내도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북도는 일이 긴요함으로 변종인이 진을 비워두고 올수 없으니 환차하는 것이었단가. 그것을 해조에 물어보라 하였다. 병조에 사례기를 북도는 조두가 자주 경보함으로 바이아우로 성을 쌓고 있는데 변종인은 변방의 일을 잘하니 환차할 수 없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변종인이 없더라도 어찌 그 직임을 비워둘 수가 있겠는가. 널리 감당할 만을 가려서 환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두는 구리로 만든 징처럼 생긴 군용 기구이다. 음식을 짓는 데도 쓰고 쳐서 영을 알리는 데도 썼다. 성주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의주 사람이 요동에 가서 암말 따위의 물건으로 밤을 타서 몰래 무역하는 것은 지극히 외람되니 적발하는 절목을 상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셨습니다. 신들이 상세히 살펴보건대 의주 목사는 부경하는 사신이 왕래할 때를 당하여 영호송군이 모두 온 뒤에 말의 탈빛을 서장에 적고 낙인하여 단련사에게 넘겨주고 단련사는 거느리고 요동에 가서 점거하여 매매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월광하여 되돌아온 뒤에 의지 목사가 그 서장으로 낱낱이 점거하되 죽은 말은 가죽을 맞추어 점거하고 중국 군사가 어느 순간에 온 뒤에도 의지 목사를 시켜 엄하게 금지하여 매매하지 못하게 하되 금령을 범한 자는 물간 사전하고 대전에 의하여 장 100대 도 3년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덕중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매매한 자물은 관가에 몰살 것이며 관리와 단련사, 여수, 대전과 알고도 고하지 않은 전린 이정도 모두 물간 사전하고 제서 유의율로 논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한 자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을 허가하여 고발한 자에게는 강도를 잡고 고발한 예의에 따라 면포를 주어 논상하소서. 또 봉황성과 의주는 서로 멀지 않아 몰래 매매하는 일이 없지 않으니 상시에 건방하는 절목으로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예급의 윤호 이철견 장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라 의주 사람들이 암말 두필에 요동의 수말 한 필과 바꾸는데 우리나라의 말은 다 과하의 둔한 말이고 요동의 말은 천하의 좋은 말이니 둔한 말을 좋은 말과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한 집안으로 대우해 영구를 매매하는 일이 있어도 막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엄중한 법을 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랜 사회는 지나치게 자질구레하고 젊목이 많으므로 봉행하기 어렵고 그 간사한 일을 막는 것은 대전의 금제조에 이미 상세하니 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을 세워서는 안될 듯합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서로 매매하는 데는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리어 이러한 금지가 있다면 의주 사람과 요동 사람 중에 각각 사귀어 친한 사람이 있어 반드시 누스라에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중국에서도 고리를 허물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물건을 몰래 사는 것을 벌하는 법이 대전에 상세히 실려 있으니 범하는 자는 죄주에 용서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새 법을 다시 세울 것은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육조 환승배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한치형, 신종, 한건, 김극유, 이숙감, 안침, 김수선, 조숙기는 의논하기를 그 많은 물건을 몰래 파는 것에 대한 금령은 대전에 이미 상세하므로 새 법조를 다시 세울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나는 말은 거의 다 몸이 작은데 제주 호마의 씨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나라 세조 초기부터 방목하여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점차 천만 못하여 모두 과하가 되었습니다. 세종 때는 요동 땅에 암말 두 필을 수말 한 필과 바꿔 공사가 힘입었으나 그 뒤에 박원영의 말에 따라 그만두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한때의 소견일 뿐입니다. 이제 세조 때의 옛일에 따라 이매미아의 씨를 받아 국용을 편리하게 하면 크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매매하도록 허가한다면 그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일체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공필은 의논하기라 법은 대강을 세우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봉행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폐단이 있다고 해곧한 가지 법을 세우고 봉행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한 가지 법을 세운들 일에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만약 법을 잘 봉행하기만 한다면 대전에 금지하는 법조문만으로도 간사한 것을 못하게 할수 있으니 새 법을 다시 세울 것은 없겠습니다. 하고 홍길달 여자신원 의논하기를 금하는 물건을 매매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만 암말을 수말과 바꿔 우리나라에서 씨를 받는 것은 이익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 단서를 열면 장래의 폐단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전의 금제가 이미 있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호조의 살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박근은 아래기를 의논하기를 대전의 금제에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파는 것에 대한 과조가 상세하고 또 영호성군이 돌아온 뒤에 군마를 점거하여 아래는 것은 본래 늘 하는 일인데 봉행하는 자가 혹 삼가지 않을 뿐입니다. 청간대 본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하여하여 소홀히 하는 폐단을 막아 엄하게 살피게 하고 단련사를 가려서 정하는 법은 거듭 밝히고 또 입조하는 행차가 왕래할 때 조관을 보내 적발해서 뒤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고 윤효성은 의논하기를 오마의 금령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고 더구나 대전에 실려있으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으니 적발한 정목은 아랫대로 시행하소서하고 이후 권정은 의논하기를 금방하는 절목이 대전에 갖추어져 있으니 거듭 밝혀서 거행할 따름이고 새 법조를 따라 세울 것은 없겠습니다. 하니 육조 환승배 다시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한치형, 노공필, 여자신, 홍귀달, 이육, 신종훈, 한건, 김극류, 이숙감, 안침, 김수선, 조숙계는 의논하기를 만약 의주 사람에게 요동에서 말을 사는 것을 허가한다면 사람들이 이에 따라 무역할 것이므로 폐단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니 사사로이 사는 것을 그만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공매하게 하여 씨를 받아 국용으로 하면 이익이 될 듯하니 우선 시험해보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고 박근, 윤호선, 권정은 의논하기를 백성들에게 서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진실로 행할 수 없지만 암말을 좋은 말과 바꾸는 것은 국가에 참으로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익이 뒷날의 폐단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구나 대전의 법을 가볍게 훼손하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아니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이급배 윤호 허정 유진호 의논하기라. 전의 의논대로 시행하소서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라. 신은 전의 의논에서 이미 죄다 아뢰었습니다. 이제 여러 의논을 보면 백성에게 사는 것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는데 아마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연변의 국민이 준말을 사는 것은 국가의 이익인데 무슨 안될 것이 있기에 반드시 금하려고 합니까? 하고 이철견 정문영은 의논하기라. 오마따이 물건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금령은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가벼이 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발하는 절목은 호조의 사람들을 시행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278권 성종이 14년 윤 5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요동의 새 불법 교육을 금하다. 평화도관 절사 이직에게 하사하기를 본도의 의주 백성과 여러 고을에서 호송군으로 요동으로 가는 자가 이익을 얻으려고 힘쓰고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아 다투어 말을 사라능병과 바꾸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지 않다. 이 뒤로는 말로 말을 바꾸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중국 사람이 의주에 왔을 때 본주에 목사를 시켜서 우리나라 사람이 요동에 갔을 때는 단련사를 시켜서 엄중히 규금하되 요동사에게 그 검략을 알지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과 승지 주서와 홍문관 예문관의 관원에게 육화탕 향유탕을 차등을 두어 내렸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사리기를 영암북도 절도사 변종인을 중추부의 지사의 빈자리를 만들어 차임하라고 명하셨는데 이제 지사에 제수된 자는 다큰 직임을 겸하였습니다. 다만 양계의 감사는 이벼슬을 겸대하여 가족을 데려가더라도 그 녹을 받지 않으니 빈자리를 만들어 변종인에게 제수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다만 경직을 겸대시키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다면 뒷날 감사에서 가릴 때 품계에 따라 낮춰 제수하게 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여 옳겠는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양계의 관찰사를 겸직시켜 착연하는 것은 이미 전에 법을 세웠으므로 어지러이 고쳐서는 안 되겠으니 변종인은 다른 지사에 빈자리를 만들어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품계가 높은 관찰사를 경직을 겸임시켜 차임하는 것은 대전의 법이 아닙니다. 근래 이 법을 세운 것은 품계가 높은 자에게 행직을 주어 돌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양계의 관찰사는 악권을 거느리고 부임함으로 경직을 겸하더라도 녹이 여기에 미치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대전에 따라 경직을 겸하지 않게 하여 구장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관리에 올 때는 그 임기에 따라 경직을 제수할 것이니 전의 직함을 띠고 올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양계의 관찰사는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므로 다른 도의 예가 아니니 신은 반드시 경직을 겸할 것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채찰할 때는 그 작품에 따라서 사용할 것이니 무슨 안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여러 의논을 보건대 양계의 감사는 반드시 경직을 겸할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많다. 여러 의논을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었단가 하였다. 승지들이 함께 아뢰기를 당초에 겸직을 둔 것은 바로 벼슬이 높은 감사가 직임에 갈릴 때에 합당한 벼슬이 없어 다른 벼슬에 낮춰 제수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존경하는 것은 지극하나 양계의 감사는 다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고 또 녹을 받지 않으니 그렇다면 지사를 겸하더라도 참으로 허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속전에 실려 있는 것이긴 하나 변통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 뒤로는 겸직시키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이 14년 윤 5월 17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변종인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신주를 가산대부 행 훈련은 도정으로 이균을 조산대부 수사헌부 지비로 원중거를 가정대부 영암북도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이 14년 윤 5월 1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육조의 사례여 어전세를 거두어 제약의 비용으로 할 것을 청하니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윤후, 허종, 이철견, 장문영, 요진은 의논하기를 육조의 사례대로 어전을 주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이급에는 의논하기를 육조에서는 어전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납약을 지어 온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의정부, 종친부, 충훈부에서 이를 본떠 청하는 자가 어지러이 많아지면 막기 어려울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또 승정원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조위는 의논하기를 약을 짓는 것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육조에서 약을 짓는 것은 단지 육조의 당상, 낭청의 병만을 치료할 뿐만이 아닙니다.
지은 것이 많으면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또한 많은 것입니다. 6조의 나비약 값은 315필일 뿐인데 당약의 값은 비싸 무역하기 어려우니 아랫대로 어전을 적당히 주어 그 비용에 보태게 하고 사람을 구제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은기 권경우는 의논하기를 6조의 제2약은 예조에서 맞고 있는데 약값이 나올 데가 없으니 의정부 주문부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또 전에 정한 배의 수는 15필 뿐인데 6조의 당상 양처는 원수는 매우 많아 구하는 약이 모자라는 것을 번번이 걱정하니 아랫대로 어전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연숙은 의논하기를 6조의 제2약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제2약에 드는 것이 전에는 남음이 있었고 지금은 모자란단 말입니까? 어전을 청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국가에서는 소민의 병이라도 도리어 약을 지어 치료하는 데 하면 육경이겠는가? 다만 어전은 조정 때부터 주지 않던 것이니 해제로 하여금 가포를 더 주게 하라 하였다. 납약은 납의를 전후하여 벼슬아치나 일반인들이 여러 곳의 친지들에게 선물로 보내던 여러 가지 환약을 말한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8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김사원이 말하기를 팽배 대졸이 번든 예일도 없이 벼슬을 받는 것은 미편함으로 지난 기유년에 본원에서 전교를 받은 데에 병조에 옮겨서 개정하라 하셨는데 병조에서는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는 2차 바용으로서나 또 해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개정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합니다. 또내 응사는 법으로 마땅히 벼슬을 받게 되어 있으나 왜 응사는 벼슬을 받게 된 법이 없는데 속록이 반포된 뒤에도 그대로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매우 옳지 않습니다. 본원에서 아래여 묘사를 지켜 추국하게 하셨는데 이제 또 들으니 추국하지 말라고 하고 응사는 그대로 벼슬을 받게 하셨다 합니다. 작상은 위에서 나와야 마땅하고 아래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 병조에서 이렇게 아랜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병조에서 말하기를 팽배 대졸에게는 벼슬을 제수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인원수도 많으므로 개정하기 어렵고 이미 받은 녹도 도로 거두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므로 개정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왜 응사가 벼슬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하였을 것이나 살펴보게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8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사안부대사한 성현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금지 옥엽은 유한 유성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부귀에만 익숙하여 교만하고 방종하게 되기 쉬우니 교양하는 방도를 미리 조치하지 않았으나 안될 것이며 더욱 엄하게 하지 않았으나 안될 것입니다. 조정대에 종학을 세워서 이미 대군 제군의 청을 두고 또 여러 종친의 제의를 두어 취약하는 곳이 있고 양성하는 규례가 있는 것은 대개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신을 가려 찬독이라 이름하여 제군을 가르치도록 명하신 것은 진실로 좋은 규례입니다만 종학에서 하지 않고 따로 독서청에 있게 한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이른바 찬독이라는 것은 장차 문학 구두를 주로 하여 날마다 함께 있을 것이므로 정이 쉽게 가까워서 예가 엄하지 않을 것이고 교양하는 도리가 지극하지 못할 듯합니다. 종학은 이미 학관이 있어 스승과 제자의 예를 엄하게 하고 또 종부시로 하여금 날마다 일원을 사진하게 하여 그 거동을 살피고 그 출입의 때를 맞추어 제군과 여러 종친이 청을 달리하여 있어 서로 진압할 수 없으므로 학문이 절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고 예의가 절로 익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군은 비록 젊다고는 하나 이미 출합하였고 또 성균관에 입학하면 성인의 예로 책망하여야 할 것이니 선조의 구규에 따라 제군을 종학에 취학시켜 바른 도리로 수양하는 뜻을 잃지 말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그대들이 말은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모두 어린 만약 조강하게 가게 되면 바깥 종친의 광망한 일을 보게 한다면 반드시 종친이 하느라는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할 것이니 보고 본들 리가 없지 않다. 내가 잠재해 있을 때 또한 교관을 따라서 배웠으니 젊었을 때는 우선 이렇게 하고 나이가 들기를 기다려 종학에 가게 하는 것이 오르듯하다. 또 찬독과는 다 문신인데 어찌 정이 들어 버릇없이 되겠는가 하였다.
유환 요성은 식양 대화에 나오는 임금님의 일가는 나라의 기둥이며 임금님의 자손은 성인이 된다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왕족을 가리킨다. 출합은 왕자나 공주가 성장하여 결혼한 뒤에 사궁으로 나아가 사는 것을 말한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8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새로 소속된 자에 대한 침묵을 금하는 것은 비단 법전에 실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전제를 내려 여러 번 하유하셨는데 조관 군사 잡녀들이 조금도 끊이지 않고 여전히 침묵하니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뒤로 검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청관대 제서 6의 율로 논단하소서. 감찰은 방주 유사를 사관은 상관장, 장무를 군사 잡류 이자는 그 가운데 행수와 장무를 먼저 정주해 하고 또 내금이 겸 사복은 치막이 더욱 심하니 병조로 하여금 구전에 따라 또 본부에 이문해서 검찰하에 엄격하게 검하게 하소서. 다만 권례에 입직한 군사는 외인이 검객하기 어려우니 병조와 위장 부장으로 하여금 살피게 하되 검찰을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면 병조의 위장 부장을 아우러 논하소서 하니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용필상 이극배 노사신 윤호 허종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수행하소서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헌부에 쌓인 것이 지극히 상세하고 친밀하니 대전에 이미 새로 소속된 자에 대한 침묵을 금하는 법이 있는데도 검거가 소홀하여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폐단이 생겼다 하여 따로 새 법을 세운다면 법이 쇠틀처럼 많아지고 폐단이 무수히 일어나서 장차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새 법을 다시 세울 것은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헌부에서 아랜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전은 구두로 분부한다는 뜻으로 임금이 분부를 내릴 즈음에 문서상의 절차를 갖추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전혀 서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성종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민수겸이와 사례기를 부경하는 사신은 이 범인 재상을 보낸다고 대전과 성록에 실려 있는데 이제 형조 참이 조숙기를 천추사로 삼았습니다. 성록이 겨우 반포되자 문득 새 법을 세웠으니 아마도 법이 백성에게 믿어지지가 않을 듯합니다. 또 왕자군이 종학에 취약하면 대군, 제군의 청이 있고 계몽되기 전에는 사부가 있으니 이제 찬도관을 따로 두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청건대 구교에 따라 종학에 나아가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무릇 재상이 어버이가 늙었거나 자신의 병을 알아 부경할 만한 자가 적으므로 이조에서 가함하여 보낼 것을 말하고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조숙기를 보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이제 옳지 않다고 말하니 마땅히 절에 따라 이 부민 재상을 차견해야겠다. 제군의 찬도관을 혁파하고자 한다면 무슨 어려울 것이 있으랴마니 전일에 허정승이 아들을 가르치는 올바른 방도라고 말하므로 이 관원을 두라고 명하였다. 종학에 대군 제군의 청이 따로 있기는 하나 외종친과 함께 있는 날이 오래되면 반드시 서로 진압하여 그 광망한 이의를 본받을 것이고 또 아침 문안 뒤에 종학에 갔다가 저녁에 또 와서 문안한다며 왕래에 한가히 노는 것을 아이들이 즐기게 될 것이니 나는 잔독을 두는 것이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민수겸이 아뢰기를 대군 제군이 종학에 나아가는 것은 예전에 폐단이 없습니다. 더구나 종학 안에는 제군은 외종친과 청을 달리함으로 서로 섞여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이 일은 대전과 성록에 실려 있지 않은데 한 대신의 인원으로 문득 새 법을 세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한 대신만이 말한 것이 아니다. 그날 말한 자가 한둘이 아니고 또 상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말하니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왕자군 부마는 사부를 시켜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온당하니 어찌하여 반드시 찬도관을 따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단지 사부를 가르쳐 차출하여야 마땅할 뿐입니다. 종학은 비록 제군의 청이기는 있기는 하나 왕자들은 바야흐로 젊으니 늘 글을 읽고 문안까지 겸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종학의 대군 제군의 청을 따로 두고 가르치는 것은 세종 때의 옛 일이니 찬도관을 새로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역대의 제왕에게 반독, 찬독, 문학 등의 관원이 있었습니다. 옛 제도가 이러니 신은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늘 종하게 나가면 아침 저녁에 무난히 때를 잊을 듯하니 잔독을 두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아니 잔묘하기를 이 일은 사체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협파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오울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잔격하기라. 어세겸의 병증이 이제는 없다하냐? 계속 육즙을 먹고 있느냐? 하니 동부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라. 대개 덜 해져갑니다만 기운이 허약하여 잠이 들면 곧 무서운 꿈을 꾸니 육즙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권경우는 어세겸의 사위이다. 무서운 꿈을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후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복영하기 앞다간 이품 문신인 재상은 일곱 사람인데 자신이 병이 났거나 어버이가 연로합니다. 다만 성현만이 사고가 없으나 용모가 매우 쇠하였으니 어떻게 처치하겠야 하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간음과 이조에서 아랜 것을 영도능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 급변은 의논하기를 복용하는 데는 반드시 문신이라야 할 것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절에 따라 몸의 재산 가운데 가려 보내고 또 사고가 있으면 임시로 삼품 당상관을 가함하여 차견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입주하는 사신은 모름지기 사람을 가려서 보내야 하는데 혹은 병이 있다고 혹은 어버이가 연로하다 하여 사람들이 모두들 가기를 꺼리니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늙은 어부이라 하더라도 늙은 데에는 쇠약하고 장건한 차이가 있고 병이 있다 하더라도 병에는 깊고 얕은 것이 있으니 그 가운데 덜 한자를 가려서 보내도록 명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윤호 허정은 의논하기를 통정 대부인 당상관을 가함하여 보내는 것은 조종 때부터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이품 재상을 보낸다 하더라도 사고가 있을 때 가함하여 보내는 것은 또한 한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철계는 언연하기를 문신으로 종이 품은 그 수가 많지 않으니 늙은 의부의가 있더라도 노쇠하지는 않고 동생이 있다면 차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부경하는 사신은 반드시 세 사람을 가려서 음양하여야 하는데 이조에서 간택한 것이 혹 공정한 데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전례에 따라 수대로 죄다 썼사랜다면 수많은 재상 중에 어찌 보낼 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자신이 병이 들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늙은 어부의가 있다고 말하는 자 중에는 혹 나이를 속이는 자도 있으니 나이가 이른에 찼더라도 약시중할 동복이 있는 자라면 너는 딸에 지나지 않는 행차이니 그 사양함을 허락하지 말고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유지는 의논하기를 이품 이상을 차견하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기는 하나 수의 한정이 있는 재상에 사고가 있으면 변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직을 보낼 만한 자가 없다. 그런데 도승진은 어버이의 나이가 몇이며 동생은 몇 사람인가 하였다. 조기가 아뢰기를 신의 어머니의 나이는 67이고 노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른팔을 앓아 낮에는 고의약을 붙이고 밤에는 쑥으로 뜨는데 신에게는 형제와 누이가 없으니 이것이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이조로 하여금 통정대부인 당상과 승진을 모두 써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오을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란 내가 도승지 조위를 중국에 보내려 하였으나 마침 병든 어부이가 있으니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조위는 무녀가 있으므로 중국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조로 하여금 다음 행차에 음항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오월 21일 가빈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개조 상성부 염진녀 관음사 간주 종수와 서해도 비후주 팔대태수 교신과 비전주 구사 도주 원창랑 영시와 관서로 비후주수 국지 등원 위행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월중수 종성홍과 인위건 종사랑 직가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오월 21일 가빈 두 번째 기사 주하찬성 이철견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디 재덕이 없고 비록 출신이 무반이라고 하더라도 한마의 공로도 없이 지위가 찬승에 이르렀으니 신도지 인기가 맞지 않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때문에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고 애써 취직하였으나 근자에도 또 종부의 일로 대관에게 논박을 받았으니 신의 벼슬에 있더라도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헤매나 여명을 괴하게 하소서. 하니 전괴하기를 세상에 어찌 다 한마의 공로가 있겠는가? 또 논박 받은 나머지 갑자기 경의 벼슬을 헤매나면 죄를 받는 것이 되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주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1일 가변 세 번째 기사 행 상옥은 성숙이 눈병 때문에 사직하니 전교하기라 사포서 제조문을 개차하고 본직을 갈지 말라 하였다. 성주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1일 가변 네 번째 기사 의시하는 제도에 대해 아뢰다. 여조의 사례기를 역대의 의시하는 제도를 삼가 살피겠는데 무릇 시호를 내려야 할 자는 태상 박사가 그 행장을 살펴서 시문을 찬정하고 이부에서는 태상 박사가 의의한 시호를 복심하고 상사성에서 또 의논하여 정해져 아뢰니 의의하는 것도 한 사람뿐이 아니고 복심하는 것도 한 관사뿐이 아니므로 이름과 사실이 서로 맞아서 한분 시호를 내린 뒤에는 다 사람들이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호를 의의하는 것을 단지 봉상시에만 맡기는데 본시의 관원은 가려 쓰는 것이 아니고 직장 이하도 다 삼관의 신진인 선비이기 때문에 의의가 중종을 이루며 또 시호를 복심하는 법이 없어 시호와 행실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공의에 만족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믿으니 예전에 큰 행실은 큰 이름을 받고 작은 행실은 작은 이름을 받는다는 뜻에 어긋납니다. 이 뒤로는 옛 제도에 따라 모든 시호를 내려야 할 자는 봉상시의 생시를 살펴서 시호를 정해 이조에 신보하고 이조에서 시호를 복심하여 다시 의정부에 신보하면 정부에서는 그것이 마땅한지를 따져보아 반드시 적당한 뒤에라야 아래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도님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예급의 윤호 허종 이철견 정문영 유지가 의논하기를 아랫대로 시행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삼가는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 세 기관을 말한다. 성주시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허계를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유순을 가정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권근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안호를 절충장군 참지 중추부사로 권경희를 절충장군 참지 중추부사로 신수근을 절충장군 참지 중추부사로 조숙기를 절충장군 수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로 김사수를 절충장군 전라 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주시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영암부터 절도사 원증거가 와서 아뢰기를 양계 여러 진에서 전죽 철물이 나지 않으므로 군사들의 장전 편전을 향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을 만나더라도 모두 다 쏘지 않고 뒷날 진장이 점거할 때 도구로 갖추니 장군들 여러 진에 저장해 둔 화살을 군사들이 곡식을 바치고 살수 있도록 허가하소서. 또 전죽이 있는 여러 도의에 경찰관을 나누어 보내어 장전 편전을 많이 만들어 여러 진으로 실어와 군민이 매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그리고 양계 갑사인 녹봉을 경상이 면포로 싼 값에 도로 바꾸느라 연로의 고을 역에서 연주를 따라 패단을 짓는 것이 매우 많으니 이제부터는 군사의 녹봉을 면포로 시가에 따라 값을 쳐서 나누어 주어 백성의 폐해를 없애소서 하니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예급배 정문영 요지는 의논하기라 이것은 다 새로 세우는 법이니 회사로 하여금 편부를 의논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라 원증거가 아랜 두 조목은 모두 전에 없던 일인데 이제 시행한다면 폐단이 여러 가지로 생길 것이니 좋은 법이 아닐 듯합니다. 하고 이철견은 의논하기라 원증거가 아린 두 조목은 사체에 맞지 않으니 결코 시행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병 이익괭이 와서 아뢰기를 영암부터 절도사 변종인을 이제 그 아내의 상언으로 말미암아 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부의 병이나 자신의 병이라면 모르겠지만 처자의 병 때문에 채차하는 것은 미편한 듯합니다.
대운하 변방의 경겁이 있는 본도이겠습니까? 또 신들이 더건대 새로 제수한 절도사 원준보는 본래 학술이었고 전에 의주 목사를 맡았어도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였답니다. 지금 북도에 일이 있으니 어떻게 임기응변할 수 있겠습니까? 창건대 개차하소서 하니 잔교하더라. 변종인의 맏아들은 이미 죽었고 작은 아들은 병이 나서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아내가 또 병고에 시달려 서로 만나려 하니 이것은 정리가 박절한 것이다. 변종인이 변방에 있은 지가 이미 6년이니 어찌 찾아를 보고 싶지 않겠는가? 내가 전에 시간의 백회편을 보니 무릇 방수하러 가 있는 자를 그 부모 찾아가 보고 싶어하는 박절한 정은 위아래의 차이가 없었다. 대저 제왕은 인정을 헤아려서 처치하는 것이므로 내가 명하에 처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원중국가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는 하나 방어하는 것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일이 각각 다르다. 더구나 원중국은 재주가 있으니 개체할 수 없다 하였다. 이 괭이 다시 하랬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3부의 사례기라. 요경은 보복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한가에 승복하지 않으니 참관대 형신하소서 하였는데 요경이 또 상사하여 억울함을 진술하니 의금부로 옮겨 공문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문신으로 구경할 만한 통정대부인 당상을 가려서 써서 아뢰니 이조 참이 안침에게 낙점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라. 안침은 벼슬한 지 오래되었고 전대에 재주도 있으니 특별히 가자여 보내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5일 모첫 번째 기사 사무대산 성년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예전에 장수를 명할 때에는 존귀한 임금으로 꿇어앉아 수레를 밀어주며 변경하는 과인이 절제할 것이니 변경받은 장군이 절제하라 하였으니 대저 변경을 나누어 맡는 것은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재주와 지혜가 아울러 넉넉하고 물망이 평소에 두터워 사람이 두렵게 여기고 복종하는 자를 가려서 제수해야 할 것이며 이목처럼 변방의 방비를 잘하고 배도처럼 북문을 지킬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암북도는 오랑캐가 들어오는 길의 요충이고 성조의 야인이 내부 한다고는 하나 짐승 같은 마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랑캐가 늘 몰래 일어나므로 만약 방어를 잘못하면 풍진이 잇따를 것이니 여기에서 절도하는 자는 언위가 아울러 쓰고 군정을 닫고 제지가 넉넉히 승리를 얻을 만하고 동망이 넉넉히 인심을 진압할 만한 자가 아니면 한대도 그 직임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윤말순이 절도사가 되자 중론이 만족하지 않더니 얼마 안 가서 과연 실패하여 이제까지 북방에 화가 끼치고 있으니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무사한 때에도 정녕 사람을 가려서 제수하려 합니다. 더구나 이제 변방에서 큰 혼란을 맺어 조두가 늘 경보하여 바야흐로 상상해서 북방에 대한 급히 근심하시니 그 직입을 수위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원중거를 절도사로 삼았는데 아마 전하께서 원중거의 사람됨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중거는 본래 학식이었고 임기응변하는 재주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젊었음 무죄가 조금 있었다고는 하나 지금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의주 목사였을 때 성적이 매우 졸렬하였습니다. 이미 일에 익숙한 실적이 없고 의지할 만한 재주와 명망도 없는데 반드시 작업을 높여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려 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비하하던 날에 늘무 의논이 들끓었는데 전하께서는 장차 북방을 염려하지 않고 용렬한 손에 맡기고서 돌보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예전에 진나라 사람들은 오기를 두려워하여 감히 서하로 향하지 못하였고 제 나라 사람들은 악기를 꺼려서 기급을 패배시켰으니 변장의 현부는 적이 엿보고 경중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멀리 생각하고 주저하여 널리 가려서 북방의 일을 명망과 덕이 큰 신하에게 주어 믿고 맡기는 것을 용숭이하고 성취를 요구하는 것을 오래하여 무릎 변장을 제어하고 뒤의 심정을 두렵게 할 만한 자가 계획하여 선처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국가가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라. 원중은 별로 허물이 없으나 의지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잔패하게 만들었으며 채찍하라고 명하였을 뿐이다. 지금 목사 구경은 무슨 학문이 있으며 변종인은 또 어찌 나이가 젊은 자이겠는가.
그리고 변장을 어찌 반드시 젊은 자만을 써야 하겠는가? 다시 택한다면 여자신보다 나은 자가 없을 것이나 여자신은 북경에서 돌아오자 곧 북방에 보내었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 이 또한 보내기 어렵다. 그것을 영도년 이상과 의정부에 물어보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신은 원종과 평소에 상접하지 않고 일을 같이 해보지도 않았으므로 그 사람됨을 모릅니다. 지금 소견으로는 비록 늙었으나 기력이 여전히 강건한 일을 맡길 만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관이 그 실정을 환히 알고 아랜 것인 듯 합니다. 하고 이윽배는 의논하기를 신은 평소에 원중과 일을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람됨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림에서 쓸만한 사람이라 합니다. 바라건대 널리 임으로써 시행하소서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원중군은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으나 평소에 서로 알지 못하고 소문을 들은 적도 없으므로 그 사람에게 변장의 임무를 맡기만 한가의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양계의 절도사를 조종 때부터 모두 명망이 큰 대신에게 제수하고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하여 7, 8년이 되어도 갈지 않은 것은 대개 경계가 오랑캐와 잇따라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수를 제수하는 것이 경솔한 듯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헌부의 말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헌부에서 아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학문과 명망이 있는 무신은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원종군은 전에 경흥을 맡아 선정이 있었으며 북방 사람들이 이제까지도 말을 하는데 어주를 맡았을 때 성격이 매우 졸렬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옹렬한 무리가 아니나 그 직임이 능한지는 또한 감히 미리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이철계는 의논하기를 원종은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군관이 되기도 하고 편장이 되기도 하여 경력이 참은 많아 군무를 잘 알고 오랑캐의 정세에 익숙하니 거잡대하고 임기 응변하는 데 있어 아마도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선발함에 젊고 학문이 있고 변방에 익숙한 자가 또 있다면 괜찮겠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원중거를 이제 이미 제수하였으니 우선 시험하여 그 공효를 기다려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헌부에서 장수의 도리를 논하는 것은 옳으나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예전부터 어렵게 여겼습니다. 지금 원중거의 사람됨과 학문의 깊이는 신이 잘 알지 못하나 여러 번 변방의 직임을 지냈고 맞지 않다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또 나이는 비록 많다 하더라도 전에 삼일시사에서 같은 무리 중에 그보다 나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기상도 있고 이미 재수하였으니 우선 시험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바야흐로 양계의 상식이 매우 긴급하니 변장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중구가 늙어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헌부의 말과 같습니다. 하고 전교하기를 원중구가 의주에서 비록 성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변방의 일을 경험한 것이 참은 많아 방하는 일에 익숙하다. 또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적을 막는 것은 차이가 있다. 더구나 몹시 노쇠한 것은 아님이랴 갈지 말라 하였다.